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첫 과정으로서 채용 과정에서의 알아두어야 될 것들,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은 아직 입사하기 전 서류 면접 등과 같은 과정을 뜻합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구직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채용 공고는 금지됩니다. 사업주가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혹은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혹은 채용된 이후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용 서류 등의 지적 재산권은 사업주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확정 이후에는 합격한 합격자와 탈락한 탈락자 모두에게 채용 결과를 즉시 통보해 줘야 하고, 또한 탈락자의 경우에는 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전자문서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집한 문서의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별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 모집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혼 조건 또는 신체적인 외모나 키, 체중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되어서 관심이 뜨거운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채용 시에는 부당한 청탁 혹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채용을 전제로 하여 금전을 수수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와 무관한 다음의 정보에 대한 응시 서류 혹은 이력서와 같은 기초심사 자료로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혹은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로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정보는 총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용모, 키, 체중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 정보입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신체적 조건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사진은 제출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입니다. 이때도 유념하셔야 될 점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나 현 거주지는 제출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되는 정보란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입니다. 이때의 가족은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를 뜻합니다. 단, 이러한 정보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제출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